축하해. 가면 벗고 안 쫓겨나고 용케 살아남은 거. 이왕 가져오셨으니 고맙게 받죠. 한지섭 인생 최고 정점을 찍고 있을 텐데 낯빛이 왜 그래? 누가 보면은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어?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? 좀 역겨우니까 용건이나 말하고 가시죠. 가면을 벗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추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. 혜림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? 여사님이 바라던 거 아니었나요? 그래서 내 소원 들어준 거다? 겸사겸사요. 재욱이 가면 벗었으니까 이제 재욱이 재산, 주식 싹 돌려놓고 혜림이 지분도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놔. 저도 권리 있습니다. 여사님도 알잖아요. 재욱이가 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거. 이제 막까지 하는 거야? 재욱이 재산 그거 우리 형제의 생 이별시킨 대가라고 생각하세요. 그리고 혜림이 지분은 혜림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제 3자는 빠지시고. 한지석 부회장님, 곧 회의 시작입니다. 알았어요. 안 나가세요? 그럼 흥분 좀 가라앉히고 가시던가요. 그래, 실컷 놀아봐라. 이제 너도 곧 네 끝이 어딘지 확인하게 될 거니까. 무슨 말이야? 빨리 결혼하라고. 기사라 그 여자 놓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결혼해.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던가. 한지섭이 기설아한테 돌아가고 싶대. 새 식구 같이 있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. 해설이가 중간에 있는데 만날 수도 있지 뭘 그래.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한지섭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. 뭐? 그래. 나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. 이제 한지섭이란 정체도 밝혔는데 이사들한테 부회장 자리도 보전했겠다.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진 거라고. 너랑 이혼하고 기설아 씨한테 가겠대? 정말 한지섭이 그렇게 말했어? 갈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대.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. 오빠가 먼저 결혼하면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할 거 아니야. 부탁이야. 그 사람 기설아 앞으로 이미 집까지 사뒀다고.